기쁜 소식이 있어요. 우리가 벌써 구독자가 50만 명이 됐습니다. 와, 50만 명. 근데 저희가 왜 여기에 네. 우리만 왜 이 골방에 네. 가둬놨는지. 여러분이 지분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조회수를 기준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3대 나현. 어? 뭐야? 선영이야? 선영이가? 나 좋아. 난 됐어. 4등의 주인공은요? 오! 오! 뭐 진짜요? 어? 어? 야! 잠깐만 이거 진짜. 와! 와! 아 저 우리 아버지에서? 28개신 정규. 와! 와! 아니 잠깐만 2등 만족하세요 솔직히? 좀 아쉽습니다. 아 근데 난 여기 시선이 너무 싫은 게. 나 1등인 것 같다. 지금 여기서. 아 왜 이렇게 하는 거야? 6등은 하기 싫다. 막상 이렇게 되니까. 6등 남은 아 이거 나 이거 못 믿어. 김박해. 그거 쳐는 거야. 남은 1위는 13점. 오. 3%에 예. 역시 우리 신곡원주 대장님. 그니까 신곡 우리가 다 나 뭐 정인 애들 다 필드 뛰면 혼자 그 도식하는 거야. 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짜는데 좀 전에 지금 안 자고 계속 짜다 왔어. 오늘 안 나왔어도 돼, 그러면 얘 말대로면. 너 오늘 왜 나오라고. 미리 들어보는 100만 공약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100만 명 되면 어떻게 하실지 개인 공약을 한번. 개인 공약. 환승이 형은 한 60만 정도 때 빠질 것 같아가지고. 에이, 여기서 너무 높게 봤다. 이제 슬슬. 조만간이야. 51만. 지금 50만인데. 조만간이야. 진짜 조만간. 진짜 얼마 안 남았구나. 이게 마지막. 언제 올라가나요? 준비를 해야 되니까 나도. 100만. 100만. 아, 뭐하지? 뭐, 어떻게 공약? 100만인데 뭘 해야 될지. 그런 거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스트리밍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바로 즉각 소통하는 거. 생방. 예, 예. 괜찮겠어요? 그럼. 근데 그럼 괜찮겠어요? 괜찮겠어요? 아니, 그럼 되니까. 급동은 나가라. 급동은 꺼져라. 왜 돈 같은 거 내면 소리 나잖아요. 급동 뮤지션. 근데 개인 공약이었으니까 그럼 혼자 하시면 돼요. 꺼보죠. 사람들 편에 같이 하는. 아, 저 개인으로 따로 생각해요. 아, 1인으로. 현실에서 같이. 저요? 맨 처음. 어떻게 마지막이야. 아, 아쉽다. 개그맨들이야. 아, 태호 선배께서 100만 원을 또. 저희 계속 회식비로 지금. 인당. 인당? 인당 대신. 구독자분들을 위해 치킨 100마리 쏘신다고. 와! 아니, 근데 그럴 수가 있는 게 지금이야. 이렇게 지금 옆집 아저씨 같겠지만 아시죠? 한때 개콘을 잡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용녀 있었죠. 용감한 녀석들. 해지마. 거기다 정여사 있었어요. 해지마. 발레리노까지 있었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신 함성으로 걱정 대신 결정으로 기다려. 나 정여사야. 내가 여기서 물건을 얼마나 많이 사갔는데 바깥쪽 어텐션 우리 아트나 영어로 땡큐 땡큐 중국어 쉐쉐 쉐쉐 일본어로 아리가또라고 아리가또 고자이마. 와, 이게 하지마. 이게 그때 당시에 제가 막내로 들어왔을 때 개콘을 휘잡고 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 에헤, 뭘 잡아 내가. 에이. 그때 모아놓은 돈만 지금 이게 건물 네 채예요. 네 채요? 왜 네 채야? 거기 압구정동이랑 요번에 저기 신도시. 아 어, 맞아. 청라 쪽에도 하나 사놓으셨고.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거 떴잖아. 아 그거 봤죠? 니네 쪽에서도 하나. 니네는 아니야. 아. 거기는 비싸서 그거 안 돼. 그거 지금 하면은. 아 진짜 금방 될 것 같아. 나 금방 될 것 같아. 그래서 좀 고민이 되네. 그러니까.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막 던지는데 진짜 금방은 될 것 같으니까 고민을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는 구독자 100분에게 치킨을 와! 쏘겠습니다. 와! 100분에게요? 100분, 100분. 돈이 그럼 100만 원 이상인데. 3만 원, 네. 300만 원. 300만 원 쓰는 거예요, 300만 원. 어떤 치킨인지 궁금하시죠? 아, 그러면은, 근데 만약에 그때 본인이 개콘의 코너가 없어도. 없어도. 네? 함께 하지 못해도. 일이 굉장히 없어요. 갑자기 막 힘들어요. 아무도 안 불러. 아, 그래도 이 형님 같이 하는 걸로 하자. 근데 막 전화 와서 선배님 100만 내는데 빨리 치킨 쏘셔야 돼. 그 근데 전화를 근데 내가 받으면 좀. 근데 이 전화도 요금을 못 내가지고 지직거려. 지직거려? 안 들려? 야, 안 들려. 야, 여기서 필
내가 그럼 직접 튀겨야 되잖아. 그 상황이면 내가 그치. 직접 이걸 튀겨야 되는데. 아, 닭 소리 해가지고. 닭 훔쳐가지고. 닭을 훔쳐서? 네, 15 같은 데 가서 닭 처리 해가지고 막. 산닭을? 어, 저 사람 개그맨 아니야? 아니에요! 산닭을 한 번에 100마리를 훔친다고? 그럼 엄청 바바박 소리가 날 텐데. 대도지, 대도. 아, 재밌다, 재밌다. 와, 이거 구독이 대도 문제고 안 대도 문제고 큰일 났네. 어쨌든 저는 100마리를 무조건 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약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그럼 우리 정철 씨가 아니 공약 하나씩 해봐 뭐. 마지막 소감. 저는 그러면 사진 다 빼고 진짜 구독자 10분이랑 식사 한번. 아니 형 근데 여자들만 뽑을 거잖아 또. 아, 어떡하지? 아니 그냥 차라리 형 다 훔칠 때 같이 훔쳐. 망이라도 가! 망 보겠습니다. 망 보고, 형이 훔치고! 오케이. 진돗개 막 짖으면, 이어서가! 이러다가! 망 연습해가지고, 망 보는 걸 보면서, 그때 이름이 좀 이상한데. 망 연습. 망 연습. 망 연습은, 망연습에 찜찜해서 싫은데. 그러니까 이 방송 끝나기 전에 그냥 망을 보겠다라고 하면 그냥 바로 얘기해. 요 공약 없을 테니까. 망 보겠습니다. 아 너무 웃기다. 해야지. 100분께 커피 기프티콘 선물드려요. 와. 와 진짜 멋있다. 그 컵콩 훔쳐. 커피 훔쳐 또. 너도 훔쳐 인마. 에티오피아 가야 돼. 에티오피아 가서 막. 내 결혼입니다. 나도. 다 훔치러 와. 100만 되면 우리 비상입니다, 선생님. 진짜. 저희는 비상입니다. 아, 근데 100불한테 사시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와, 근데 진짜 센데? 왜 100불은 어때? 아니, 근데 이미 끝나셨으니까 그거 사신다고 하시면. 그럼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지. 같이 나눠 먹어도 되긴 하는 거야. 사실 10마리도 100명이 먹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맞아요, 나눠 맞아요. 100명을 해서 100마리, 이게 100분이랑 100, 이게. 그냥 10마리 하고 너 커피 딱 하면 딱 맞아. 네, 맞아. 세트가 네, 맞긴 하지. 네. 그냥 대면 얘기해줘. 아, 혹시. 필기 선배님. 아 진짜 뭐하지? 필가 소극장 드려요. 그 극장을 드리라고? 필가 빼고 소극장을 드려도 될까? 아 소극장 안 돼요. 소극장. 와 근데 이거 아니면 필근이를 드리던 저는요? 아니 필근이나 소극장이나 근데 언니 오랑 맞추잖아요. 아 나 결혼한 거 나는 사람이 집에 사람이 살아요. 아니 뭐 뭐라도 하나 줘요. 왜 비교 대상이 왜 그렇게 비교해요? 선배님 그 필가 소극장 티켓 100장 나도 주고. 어? 좋은데요? 좋다. 오 좋다. 그럼께? 오케이. 진짜로. 티켓 100장. 100장 좋아요. 진짜 100장. 요즘 예매가 어렵다고. 요즘 어려워요. 100장. 요즘 어렵고. 지금 무조건 매진하고 있어요. 요즘 어렵고. 요즘 어렵고 100만 됐을 때는 조금 더 달랠 수 있거든요. 더 어렵거나 더 어렵죠. 쉽게. 아 근데 어렵거나 근데 100만이 되기 전에 저희 극장이 없어지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저도 100만이 되기 전에 닭을 못 훔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커피집 안 없어질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커피는 영원해. 커피는 안 없어져. 커피는 없어질 수가 없어. 티켓 줬다. 티켓 100분. 100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녹화 끝나고 거기 앞에서 한 100분 정도 프리워크를 할 생각이었어요. 야, 퇴근길에 100분 형이신데 제가 찾아다니는 카메라 감독님이랑 야, 제가 찾아다니는 형 다 훔치고 얘 망볼 때 트럭이나 갖고 1.5분이면 프리어그 프리어그 할 거예요. 진짜 공약 보세요. 아, 제가 프리어그 하겠습니다. 대신 이 약속은 지키세요. 예. 100분까지 허그 하고 난 다음에 퇴근입니다. 아, 예. 못 채우면 계속 있어야 돼요. 못 채우면 그대로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 다음 주까지. 퇴근은 앞에서 이거 셀 거예요. 아, 오케이. 같은 사람 반복 없이요. 아, 오케이. 예.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날씨가 40도여도. 40도. 영하 20도여도. 여름에 100만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내가 코너 없을 때 허그하러 나오는 내가 허그하러 내가 이렇게 나오는 게 너무 너무 자존심 이상해. 왜 왔어? 너 왜 왔어? 허그하러 왔어. 스코마? 아, 100만 됐다고 해서 프리어그 네, 잘못 말해. 아 그때 했던 거? 아 그래 하고 가. 아 지금 50명 저랑 한 명만. 아, 네, 마이크 차겠어요. 마이크 차겠습니다. 어? 50명 한 명만. 미안해 미안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누나 한 명. 야, 야 지금 야 1년을 쉬면 어떡하냐. 아, 1년을 쉬었대. 1년을 쉬면 갑자기 야 근데 태호 선배 요즘 안 보이는데 어디 가셨냐 또 닭 잡으러 다니시는데. 야 이씨 야이 자식들아. 근데 이거 잘 돼가지고 진짜 유튜브 채널 닭 잡는 태호 해가지고 닭 잡는 태호 농장 컨텐츠 농장 컨텐츠.
그치. 닭띠어. 닭띠어. 아무튼 간에 우리 민호는 100명 프리워크 남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네네. 만약에 원치 않으면 100명을 다 채울 때까지 집에 못 가는 거 예, 예. 다음 주 녹화 날까지 가만히 서 있는 거 그렇게 그것까지 다 약속을 하셨고 네. 자 그럼 우리 현영이 같은 경우에는 현영이가 그걸 하자 현영이가 그 스트리밍을 한번 해보자 오 아, 좋다 그 카메라 들고 너가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되지 생방으로 해가지고 개콘 녹화 날 그것보다 차라리 어느 날을 정해서 스트리밍을 하는 게 더 좋을 거야. 왜냐면 개콘을 보고 오신 분들이 이제 딱 모여가지고 이렇게 만난다라는 게 더 좋을 수 있어. 제가 한번 애써볼게요. 네. 네. 정확히 얘기해요. 프리허그 100분 예. 스트리밍 하고 개콘 채널로. 예, 100분께 티켓 쏘겠습니다. 송근이 송근이가 아니까. 송근이. 빌송 빨리 아니,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 나랑 몇 년을 봤는데. 빨리 얘기하고 싶어. 이름도 모르고 있어요. 성이 필요했어. 필송근이었어? 성이 뭐예요? 필씨야 필씨. 필송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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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송배. 필송. 노래 같아요. 잠깐 티켓 100분께 드리는 걸로. 저는 커피 100잔. 에티오피아꺼 정확하게. 현정이도 뭐 해. 망부른 거 하지 말고. 옆에 써야 돼요. 아니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닭이 3만원씩 100명이면 어떻게 돼? 300이죠. 프리워크 하실 거예요? 박들이랑 정말 개그 콘서트 2가 다시 이렇게 만들어지고 기분 좋게 즐기면서 개그하고 있는데 이렇게 또 어느덧 50만 구독자가 찼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정말 기분 좋은 마음으로 또 이렇게 같이 영상을 찍어봤는데 어떻게 재밌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또 이제 금방일 것 같거든요. 100만 됐을 때도 또 이렇게 한 번 더 찾아와서 인사드리고 싶네요. 한번 좀 좀 그래, 뭐 재밌게. 소감 같은 거 한 번씩 해볼까요? 아 지금 선배들이랑 또 같이 웃고 떠드니까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네. 이 그대로 또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네, 그럼요. 현영이 어땠어요? 앞으로도 개그 콘서트 너무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유튜브랑 방송이랑 꼭 많이 많이 챙겨봐주시고 댓글이랑 많이 많이 구독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미아 씨. 미아 씨. 네? 아 저는 이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항상 건강한 웃음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 감사해요. 야 정계 진출 하나요? 예, 정계 가야죠. 정계 진출. 건너편 가야죠, 건너편. 야 미아를 국회로. 알겠습니다. 아 저도 오늘 사실 선배님들이랑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선배님들이랑 여러분들 혹시 오해하실 게 우리 현승이가 이 개콘 내에서 캐릭터가 너무 좋아 타격감도 좋고 그래서 귀여운 친구니까 예. 뭐 왕따 이런 거 아닙니다. 재밌었어. 너무 잘해주시고 그리고 또 일단 구독자 50만 명 됐는데 사실 구독자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남연승을 꼭 기억해주세요.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갑자기 6등이니까 됐습니다. 지금 뭐 개콘 잘 보고 계시죠? 더 진짜 여러분들 기대하셔야 될 게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재미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뭐 인터넷이나 우리 방송 보시면서 우리 또 신인들 개그맨들이 또 하는 개그도 보여주시고 요즘 웃을 일 없다고들 하잖아요. 딱 하나 있습니다. 개그 콘서트. 와!